하겠습니다. 네. 원래 비목의 뜻이 비석비자의 나무목, 나무비석이라는 뜻입니다. 비목이 탄생한 곳은 원래 백암산인데요. 여기에서 전방 10km 안에 백암산이 있습니다. 갈 수 없는 민간인 출입 통제 제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모형의 비목공원을 여기 200계단 밑에 내려가면은 비목의 12화 비목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. 1964년도에 한 명이라는 젊은 청년 장교가 ROTC 2기로 철책선 GOP 저 백암산 밑에 7사단 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돌무덤 하나에 십자가 비목을 발견하게 되십니다. 원래 내 동무가 사망한 이 무덤을 흙으로 덮어놨었는데 흙으로 덮어놓으면 산짐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파헤칠까봐 내 동무의 무덤이 파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. 그리고 내 동무가 썼을 것 같은 사용했을 것 같은 칼빈 총에다가 이름을 적고 동무가 썼던 철모를 여기다 얹어놓은 거예요. 이게 바로 비목인데요. 그래서 백암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돌무덤 하나에 이 십자가 비목을 발견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주위를 살펴보니 그곳을 지키는 산새와 산목련이 즐비하게 피어있고 녹슨 철모와 칼빈 총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잠시 바위돌에 기대어 앉아 시를 적게 됩니다. 그 이름도 슬픈 부르기도 정말 눈물 나는 가곡 비목을 1절만 부르고 해설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작!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까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손 내밀어 주세요 박수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이 정말 비목을 정말 잘 불러주셨어요 자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의 그 초연은 전쟁 당시 빵 하고 쏘는 총구 밖에 나오는 화약 연기의 초연을 말하고요 2절 가사에는 국노루산 울림 달빛하고 달빛하고 흐르는 밤 웃으면서 부르면 안 되는 노래가 바로 비목이에요. 그래서 2절 가사에 국노루산 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의 궁은 사양 노루의 궁인데 1964년도라고 하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인데 제가 63년생 한 살 때였구나. 제가 6학년이거든요. 그때 이제 그 백암산 주위에는 사양노루, 국노루가 엄청나게 많았었대요. 어느 보름달이 뜬 가을 11시경에 기역자 우라시부를 잡고 이렇게 순시를 돌고 있는데 사양노루 한 마리가 나무에 걸쳐가지고 무릎 발을 다친 거예요.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막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부대에 가서 네모반에 가서 네모반 두 명 부대원을 깨워가지고 사양노루가 다쳐서 이렇게 울고 있다 우리가 다리를 치료해주자 라고 하면서 초야에 묻혀있는 네모반에 사양누루를 데리고 가서 한쪽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밖에서 짝이던 사양누루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내 짝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2절 가사에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의 궁은 사양누루의 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4년 뒤 자기 친구인 한양대 음대 교수인 장일남 선생님에게 가사를 주어서 곡을 붙여가지고 휴전 중에 트로트도 유행 안 되고 국악도 유행이 안 된 그때 슬픈 가곡 그립다 금강산 가고 싶다 가고파 내 동무가 보고 싶다 비목을 애창이 불렀는데 비목의 발상지인 백암산은 갈 수 없는 민간인 출입 통제 제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
모형의 비목공원을 위쪽으로 딱 옮겨서 그때 칼빈총하고 녹슨철모를 요 밑에다가 만들어놨는데 200개나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내려가신다고 여기에서 해드리라고 해서 여기서 해드렸습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? 비수구미 갔다 오셨죠? 비수구미의 뜻이 혹시 몰라요. 아, 비 저도 들었는데요. 비수구미 신비로운 물이 아홉 가지의 형태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아름다운 계곡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뜻이에요. 신비로운 곳을 내 사랑하는 부인과 내 사랑하는 동무와 같이 걸어 내려온 거예요. 그래서 맛있는 밥을 드신 거고, 그래서 저 김순동을 만나고 윤정란을 만나고 세계 평화의 종을 다정하고 타종도도 냈고, 이렇게 저희가 4시에 퇴근하는데 기다리게 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게 한 거예요. 네, 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오늘처럼 산모퉁이를 지나가시다가 돌무덤 하나의 십자가 비목을 보시거덜랑 그때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산한 무병용사의 무덤일 거라 생각을 하면서 잠시 묵념을 하고 가면 그 또한 애국입니다. 묵념을 하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를 보시고 자 경건한 마음으로 전체 자력 일동 묵념 바로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김순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